산책 가자. 아침 저녁을 두 배. 근데 여기 산책 가긴 너무 좋을 것 같아. 네. 친구네. 친구한테 가봐. 얘들아 괜찮네. 에이 귀여워. 서로 좋아하는데요? 갈 거야? 안녕 갈게. 왜? 깜짝이야. 오. 예측이 안 돼요, 이 친구가. 이 친구가 예민하게 구는 사람은 특정 인물 어떻다, 누구다 라고 예측이 안 되는데.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네. 까지 저랬으면. 맨 처음에 저한테는 저한테 경계를 되게 심하게 했어요. 근데 그 전에도 예를 들어봤을 때 다른 견주들이 몇 번 그 친구를 분양하려고 왔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파양을 몇 번 당한 친구였어요. 아 은지. 입질 그래. 때문에 파양 당한 사람이 가가 있구나. 지금 이 친구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같이 살 날은 10년이다.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보냈어요, 제가. 제가 뭐 24시간 동안 상주로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제가 올라가다가 잠깐 들렸었는데 이 친구의 목에 전기 충격기가 있는 거예요. 이거 뭐냐? 정말 놀랐거든요, 제가. 말도 안 되게 그때부터 저한테 설득을 시키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서 아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 것 같다. 이건 아니다.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강도가 약해지니까 불가능했다. 어떤 게 힘들었다. 안 된다. 뭐 죄송하다. 이런 얘기를 저는 피드백을 받았고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. 어머, 이렇게 늑대처럼. 또 물어? 아! 아! 첫 번째 갔다 온 이후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방문 훈련을 두 번 더 진행했고 차도가 없어가지고 위탁 훈련까지 다시 생각해서 보내게 된 게 있습니다. 훈련사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했었어요. 와, 이 친구는 암컷인데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수컷이든 남컷이든 다른 강아지 만나면은 힘이 너무 좋다. 와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기도 못하고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겠습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. 진짜 훈련사분들이 포기할 정도면. 야.